재계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만큼 SNS 열심히 하는 총수 또 있을까요? 그만큼 정 부회장의 개인 SNS에는 올라오는 곳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 부회장이 다녀와서 화제가 된 곳, 바로 오늘 정식 오픈한 신세계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야심작인 이곳은 쇼핑과 여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쇼퍼테인먼트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각종 미술관에 온 듯한 대형 작품을 감상하며 쇼핑할 수 있는 곳.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야외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신세계그룹이 미국 터브만사와 손잡고 6천억 원을 투자한 스타필드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이곳의 규모는 연면적 24만 제곱미터로 주차만 5천 대 이상이 가능한 경기 남부 지역 최대 복합 쇼핑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아이와 가족을 겨냥한 여가 시설을 늘려 선보인 점이 특징. 저희 스타필드 안성점은 고객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배치하여 고객님들이 힐링과 휴식,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대형 수영장과 찜질방부터 아이와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 영화관과 서점까지 그야말로 쇼퍼테인먼트 시설의 집약체라는 설명입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한 기분이 드는 집잭, 수직 미끄럼틀 등 30여 종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 곳에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스타필드 안성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내외 맛집을 모아놓은 식음료 매장은 더욱 넓고 화려해졌습니다. BMW, 제네시스 등 글로벌 브랜드부터 삼다원 등 안성 지역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볼거리, 살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안성을 통해 2천 명 이상의 지역 고용 창출 등 경제 부양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오픈 이틀 전인 지난 5일 현장을 방문해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스타필드 안성을 기점으로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우려와 기대감 속에 출발한 신세계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